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네, 10월 첫째 주 토요 경마. 네, 오늘 금요 경마 오랜만에 과천 수도권이 열려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도 신청해 주시고 음성도 들어주시고 했습니다. 아, 진짜로 오늘 그 제 이 핸드폰에 그 문자 그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다 이 핸드폰에 한 번이라도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오늘 야 진짜로 2019년도 코로나 우리 2월 22일까지 하고 23일 일요일을 못했죠. 그러니까 2019년도의 마지막 메시지 왔던 분들께서 많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2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100여 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평소에는 코로나 전에는 조철이 보통 한 하루 한 300명, 350명 이 정도 들어오셨었어요. 그래갖고 금토일 아마 한 1000명 정도 되셨는데 아직은 한 100여 분 들어오신 거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예전에 들어오셨던 손님들보다. 그래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19년, 2020년에 마지막으로 신청하셨다가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 아이고, 진짜로 반갑더라고요. 뭐, 일일이 제가 안부 인사는 못 드렸지만, 이 자리를 대신해서 반갑다고 안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그동안도 꾸준히 20% 밖에 못 들어오는데도 예약하기 막 힘들고 그런데도 꾸준하게 또 조철과 함께 해주신 자 우리 또 골스팬 여러분들께도 당연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경마는 총 7개 경주를 마친 것 같은데 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경주가 없어요. 상한 깜방이 없었다는 얘기죠. 15개 경주 중에 거의 반타작을 하고 마쳤는데도 배당도 완전히 뭐 쓰레기 배당들이고 거기에다가 주력으로 들어오면은 그것도 좀 쓸만한데 대부분이 다 이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받치기로 메인 승부 하나 둘 셋 메인 승부 3개 적중에 A급 승부 1개 적중이면 제대로 걸렸으면 이거 녹아나는 그런 적중인데 오늘은 받치기로만 들어오는 통에 영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무튼 다시 조철을 찾아주신 우리 조철레이스 조철스타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다들 뭐 무탈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이렇게 지나갔고요. 이제 2021년 11월 6일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전체 승부처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는 2경주 3경주 오전장에 2개 승부 보고 중후반부에 6경주 9경주 제주교차는 후반부 4, 5, 6 연타입니다. 오늘 제주더비 대상 경주도 있죠. 메인 승부로 꽉 한 방 때리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는 메인 승부가 6경주와 9경주고요. 제주 경마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1월 6일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대부분이 달러 박스 승부예요. 인기 1위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승부처에서 한 서너 개만 제대로 찍어 먹어도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마필들 오픈입니다. 자, 2번 마 테스고 데보입니다. 테스고 데보. 데뷔전에서도 이게 많이 팔렸죠. 2번 마 테스고 데보. 자, 다시 한번 인기 1위로 갑니다. 인기 1위로 가는데 유승환 기수의 인기 1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유승환 기수의 인기 1위. 거기에 이 테스고 데보, 이 테스타마마 새끼인데요. 마필 가격도 비싸요. 6,00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직전 경주에 대뜰이 팔렸습니다. 이게 대뜰이 팔렸었는데 안쪽에서 별 무리 없는 전개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자, 2번 마 테스고 데보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마필은 안쪽 게이트가 별로 유리할 게 없어요. 차라리 외곽으로 감고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안쪽으로 베꼈습니다. 유승환 기수. 또다시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지는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자, 2번 마 테스고 데보를 뒤로 돌려놓고 흥부라 때려 먹을 마필들. 뭐 3번 올가림. 3번 올가림. 직전 경주에 상대가 좀 셌었습니다. 더블 엣지 와우와우. 올가림. 비록 착차는 좀 있었지만은 상대가 좀 셌다. 이 더블 엣지는 지난주인가 무슨 그 농협회장대인가요? 대상 경주에서 2착을 했죠. 더블 엣지. 상대가 좀 셌던 올가림. 거기에 4번 마 멋진 기록도 기록이 아직 멋지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1분 01초 때 착차도 별로 없었고요. 자, 다비드 기수의 파워풀한 말머리가 펼쳐질 4번 마 멋진 기록. 외곽에서 선행 감고 나갈 8번 마 아마존 킹. 직전 경주에도 끈끈한 모습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10번 마 금성 크라운이 발주만 잘 나오면 추입으로 또 한방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신마 중에서는 김용근이가 기승을 한 이 9번 마 월드레이서. 자, 요거 한 마리까지만 안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테스고. 요 놈을 이길 수 있는 달러박스 한 놈을 깔끔하게 대가리로 놓고, 2번 테스고 대보는 일단 뒤로 돌려놓고 완장으로 주력 한방 중배당으로 첫 번째 상한가 이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뚫고 가겠습니다. 초장부터 한방 매기고 가면 여러분도 게임하시기 좋고 조철도 부담 덜어서 좋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항상 잘 보십시오. 조철이 경주 핵심만 여기다가 써놓는 겁니다. 자, 과천 이경주 달러박스 테스고가 1위 맞냐? 요놈이 깬다. 자, 그 요놈을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조질 테니까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바로 연타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도 2경주와 마찬가지의 그런 편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노리는 안화짜리 안 팔리는 놈 하나가 있어요. 안 팔리는 놈 하나. 제가 요 위에 배당 한번 노리자. 안화짜리 한 놈 있다. 레이스 포인트에 적어 놨는데,
비슷한 마필들입니다. 자, 1번 마 모닝펄. 문성혁이가 요새 컨디션이 좋죠. 거기다가 추임마를 좀 잘 탑니다. 쭉 참고 있다가 날라오는 추임마. 자, 바로 이 1번 마 모닝펄이 그런 스타일하고 딱 맞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1번 마 모닝펄. 거기 2번 마 썬더호스. 직전 경기에 1700경주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다 와서 끝에 가서 한 끗발 밀리고 말았는데 직전 경주에 뭐 배당이 501.4배 나왔죠. 인기순위 8위, 인기순위 12위, 인기순위 7위짜리가 3착하고요. 그 우장창 터지는 경기에서 4착으로 밀렸습니다. 자, 2번마 썬더호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행까지도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어차피 선행은 5번마 문화포리스트입니다. 유수만 기수인데요. 이런 마필들이 아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제가 요거를 가장 세게 볼 텐데, 아마 5번마 문학포리스트 이놈이 현장에서 대가리 갈 수도 있겠어요. 거기에 외곽에 12번마 원더풀 하이, 원더풀 하이. 김동수 기수에서 멀로로 좀 바뀌었습니다. 좀 야무진 기수로 바뀌었는데, 자, 지대선 맞을 거. 직전 경주에 12번 게이트, 똑같은 12번 게이트였어요. 외곽을 너무 돌다가 직선에서 좀 짧은 모습이었는데, 자, 멀로 기수의 기승술이면 무리하지 않고 참고 탈 수가 있다. 자, 그 외에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 방춘식이 같아서 안 팔릴 7번 마 깡돌이, 황순도 기수 같아서 안 팔릴 9번 마 패밀리 캡틴, 정정희 기수 같아서 안 팔릴 11번 마 소중한 당신. 자, 요거 7번, 9번, 11번 중에 조철이 노리는 개꿀잼 달러박스 한 놈이 있습니다. 요번 경주 대가리는 하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붙여서 요 셋 중에 한 놈, 나머지 두 놈은 자를 거고요. 요 셋 중에 한 놈, 사정없이 한번 갖다 때릴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떤 놈이 인기 대가리인지 모르게, 이놈 저놈, 니가 1위, 내가 1위,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 3경주 역시 배당을 노리기가 좋은 경주다.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하고 조철이 믿는 축하고 붙여갖고 시원하게 관장으로 한방 갈깁니다. 자, 2경주와 3경주 두 개 경주를 연장으로 때려 먹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또 때려 먹어야죠. 자, 이렇게 2경주, 3경주 오전장 승부였고요. 자, 이게 중후반부 승부가 6경주와 9경주입니다. 중후반부 승부 6경주와 9경주. 자, 먼저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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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걸렸어요. 이번 6경주 직전 경주에 우리한테 시원하게 한구라 해준 놈이 나왔습니다. 조철이 볼 때는 그놈이 그냥 쌍대가리인데 이놈저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게 아직 3경주로 있네요. 6경주. 자, 1번 마 9억 말. 자,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갔어요. 다비드 기수. 직전에 송재철이가 타면서 4착이긴 했습니다만은 1, 2, 3, 4착이 거의 몰려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3번마 블랙실버. 요거 철경이가 타고 좀 어영부영 했었는데
이 인기 10위 배당 나올 때는 때리고 들어오고 나머지 때는 얼레벌레 하는데 자 김태희 기수 3km 감량 이점까지 보태져가지고 안쪽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4번마 엘리트 파워가 끈끈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 그런 마필이죠. 5월 16일 날 메인 승부 한 방으로 때려먹었던 마필이 바로 4번마 엘리트 파워입니다. 요때죠, 요때. 요때 메인 한 방으로 9번, 10번, 청담 탱크까지 한 10배가량 나왔던 것 같은데요. 4번마 엘리트 파워가 자 이제 승군전 네 번째 맞는데 뭐 효정이, 한별이 이런 애들 타다가 하만식 기수로 야물게 딱 23주에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6번마 한강 매직이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자 승군전 맞았고요. 8번마 그린필 스타 이마필 역시도 최범영 기수가 뭐 아쉽게 2착으로 승군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죽지 않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8번마 그린필 스타 거기에 또 직전 경주 우리한테 시원하게 한구라 해줬던 11배, 12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바이스로이의 화시벽. 자, 이 화시벽이 다시 한번 들이댈 수 있는, 자, 그런 편성입니다. 자, 다른 마필들은 싹 꺾어도 되겠습니다. 뭐, 12마리 출주하긴 합니다만은, 조철이 지금 6마리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6마리 안에서 끝장이 날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조철이 메인 승부로 정했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요거는 딱 상한 깜방 걸렸습니다. 자, 물론 뭐, 달러 박스긴 합니다만은,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거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뭐, 10배, 한 8배, 10배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예측권 20장 때리기 딱 좋죠.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오전장 때린 것 같고. 자, 요거 6경주에서 따따블로 한번 시원하게 갖다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멋지게 상한깜방 때려 보시자고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과천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800이죠. 국산 4군 1800 별정 B형. 자, 오늘 입가심 멋지게 할수 있는 구경주. 자, 레이팅 50까지. 요거는 무조건 터졌습니다. 이건 무조건 터졌어요. 오늘 과천 경마 최대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기수도 좀 딜딜 해가지고, 안 팔릴 거고,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팔릴 거고,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자, 한 마리. 자, 인기 1위가, 뭐가 갈까요? 12번 A삼성이요? 12번 A삼성이 갈까요? 직전 경주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취입 3착인데요. 자, 이 12번마 A삼성. 아니면, 7번 AP파텍. AP파텍. 자, 멀로 기수. 김동수가 3착했는데요. 둘다 추임마입니다. 7번, 12번. 아마 얘네들이 대끼리가 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끼리 배당이 이거는 무조건 10배는 넘었다. 무조건 10배는 넘었다. 자, 이거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조철이 오고 구경주 딱 조판 뜬거딱 보고는 노리는 마필이 하나가 빠다닥 빠다닥 하고 눈에 딱 띄었어요. 우리 돈좀 뺏어간 놈이죠.
요번에 우리 돈 뺏긴 거 요번 경주에 따따블로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 구멍수가 네 방 정도 가도 충분히 걸리면 뭐 주력이면 상황이 나는 거고 받치기라도 요번 경주는 짭짤한 배당들이 나오기 때문에 12마리가 출주하는데 여러분들 5번마 정상만세 복성이 탄 거, 9번마 페더럴 킹 아연이가 탄 거, 5번 9번 자 요거 두 놈만 엑스표를 하십시오. 두 놈만 엑스표를 하고 나머지 10마리 중에서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요번 경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경주인데 이런 경주는 축을 잘 세우면 한구라 무조건 하는 거죠. 자,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게 안 좋고 배당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 아마 최소한 한 20배에서 40배 정도를 노리면서 자 이번 구경주 스쳐도 한 방이다.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막판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과천 구경주 자, 여러분들이 혹시 돈을 잃고 계시다면 여기 구경주에서 조철이 시원하게 뒤집어 드릴 자신이 있다. 구경주까지 꼭 쌈짓돈은 남겨 놓으시고요. 경마가 혹시 안 풀리더라도 구경주에서 한 방에 뒤집어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2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 자 요 4개 경주 했고 부산 경주가 아 제주교차가 4, 5, 6 연타 3개입니다. 4, 5, 6 제주 4, 5, 6 후반부 연타 3개 경주 제주 경마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제주 4경주죠. 제주 4경주 자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까지입니다. 자 그래도 과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더러블에 뛰는 그런 경마장보다 그래도 제주 경마 레이팅이 좀 낮죠. 레이팅대로 좀 들어오는 게 과천 부산보다는 좀 낫습니다. 과천 부산은 조진아 감방 무슨 레이팅은 이빠이 이만한데 바닥치는 놈들이 많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게. 자 이번 제주 4경주는요 레이팅 80점까지인데요 선행마가 많습니다. 1번 고공세상 PDF가 자 제주 4경주 자 1번마 고공세상이 2연타 때리고 있죠. 자 선행으로 2연타 때리고 있습니다. 전현준이가 탔고 강수환이에서 거기에 5번마 청정시대도 빠른 마필입니다. 5번마 청정시대 거기에 10번마 최고장사 자 이것도 외곽에서 가마치기 감고 나올 수 있는 선행 마필이고요. 자 휴양 갔다 와서 재검 받고 나오는 12번마 일울성이란 마필이 이게 또 총알입니다. 왼쪽 앞다리가 좀 안 좋아서 좀 쉬다가 나왔는데요. 12번마 일울성 자 이렇게 1번, 5번, 10번, 12번 선행 경합이 좀 불안한 경주인데 제가 요거를 승부처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도 1번마 고공세상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강하게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전현준이가 탔고 전현준이 탔고 1번 게이트고 그냥 이거 선행 까고 돌면 한 바퀴 돌거 아니냐 일견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마 나머지 세 마리를 제가 지금 불러드렸죠. 5번, 10번, 12번. 자, 이런 마필들의 선행 경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1, 5, 10, 12. 다 팔리는 마필들이죠. 얘네들이 대가리가 아니다. 선입권, 추입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대가리 한 놈짜리 또 뽑아놨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전개가 상당히 꼬이면서 외곽으로 밀려 돌았던 한 놈. 자, 이번 경주에 코스도 제대로 들어갔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았고 부담 중량도 적정하다. 제가 볼 때는 자 3박자가 딱 맞아 있기 때문에 자 4경주 대가리 팔리는 1번마 고공세상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에 딸라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이것도 고배당까지 노려보는 자 딸라박스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4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제주는 4경주,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연타로 승부 본다 그랬죠. 자 이제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메인인데요.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요 위에 메인 승부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 4경주와 마찬가지로 요거 5경주도 선행마가 드글드글하다. 요것도 무조건 터졌다. 요번 5경주의 선행마를 좀 살펴보면요. 2번마 돌격개시. 2번마 돌격개시. 팔리죠. 4번마 천지보스. 자, 얘도 또 한댕발 합니다. 맘만 먹으면 선행 쏘고 나가죠 이렇게. 자 천지보스 거기에 6번마 힐링맨. 6번마 힐링맨 직전 경주에도 선행으로 갖다 때렸고 자 7번마 탐나별입니다. 7번마 탐나별 이성민 기수. 자 힐링맨하고 탐나별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직전 경주 때려먹고 대가리 승군하고 이착 승군하고 사이 좋게 올라왔습니다. 6번, 7번. 두 마리 다 승군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 외에 외곽에 10번마 옹진찬가. 뭐 얘는 되는 마필은 아닌데, 6월 25일 날 뛰고 10월 21일 날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출주 공백이 있는 놈답지 않게 상당히 시원한 주폭을 보이면서 선행으로 지지고 나갔습니다. 박성광이까지 타고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외곽에서 한번 갈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들어오면 백판이죠. 아무리 박성광이가 탔어도. 자, 이렇게 선행 경합이 우글우글한 한라마 3등급입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도 조철의 달라박스가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선행마가 드글드글 모이면은 뭐가 대가리입니까? 여러분들도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자, 이번 경주에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선취부로 때리고 올라올 한 놈.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쌍승식까지는 몰라도 복승식에 한 대가리는 얘가 분명히 왔다. 왔다,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행마들 중에 한 놈이 갖다 꽂는 겁니다. 그 놈에 붙여서 한 방, 메인 승부 한방 찍어 먹고, 자, 제주 5경주. 오늘 제주 경마 상한가. 선행마들끼리 비비다가 조철의 대가리. 자, 바로 그 놈. 달라박스 그놈이
직선에서 썰매 타고 올라오는 멋진 취입의 정석을 보여줄 제주 오경주 한라마 3등급 1200. 자, 오늘 제주교차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픈 1100으로 열리는 레이팅 200까지. 레이팅 최고점이죠. 자, 제주마 더비입니다. 제주마 더비. 3세 마필들 더비이기 때문에 요번엔 제주 육경주에는 대가리가 하나 우뚝 서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대상 경주인데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간다. 찍어먹기 한 방. 오늘 승부처가 전부 달러박스였는데 요거 하나가 찍어먹기 승부다. 자, 그만큼 믿고 때릴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제주교차 6경주 대상경주입니다. 자, 대상경주 조철 믿고 한 방이죠. 조철 믿고 한 방. 대가리는 6번마 청룡스타입니다. 자, 6번마 청룡스타 대가리에 제대로 한 방 갖다 붙여먹고, 또 여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무조건 갖다 찍어 먹어야죠, 이거는. 자, 6번마 청룡스타가, 이거 10월 23일 날 도지사배 나가서 센 놈들 만나가지고 허우적 됐죠. 오라스타, 초시대, 뭐, 태왕별, 고질라. 청룡스타가 뭐 자기 걸음은 뛰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내가 왕이요 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6번마 청룡스타. 게다가 부담 중량도 55kg 홀가분하고, 여기 보면 레이팅 200까지에서 뛴 놈들이 거의 없습니다. 얘 혼자예요. 그죠? 얘 혼자입니다. 나머지 중에서는 그나마 뭐 일사만리가 레이팅 100까지 뭐 요 정도입니다. 레이팅 200 구미에서 놀았던 6번마 청룡스타는 그냥 왔다. 자, 과연 6번마 청룡스타 놓고 어떤 놈에다 찍어 먹을 거냐. 자, 이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요번 제주 6경주 대상경주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로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마번으로 시원하게 때릴 수 있는 배당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구멍 압축 딱 해가지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고 여러분들한테 제주마 더비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제주 육경주 제주마 더비 상한가 왔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6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공부 좀 해봤는데요. 오늘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11월 6일 토요 경마 승부처. 자, 과천은 2, 3, 6, 9, 제주는 4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9경주, 제주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밑에 손가락 엄지척 구독 좋아요 거기에 종 모양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시고, 자, 내일 토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